Nice Game TV.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말씀하시죠. 진행하세요. 게임하세요. 예. 알리스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바로 그 알리스타 할인 챔프. 이번에는 우리 단군님께서 또 직접 몸소 보여주겠다. 너 같은 쓰레기가 게임을 하는 거는 더 이상은 내가 보지 못하겠다. 그럼요. 라는 멘트를 남기시면서 직접 네네. 정글 알리스타로 캐리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평소 정글 알리스타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아, 굉장히 좋은 챔프. 아, 굉장히. 어떤 점이 좋나요? 일단 하드 CC기. 갱을 갔을 때 필킬이 납니다. 최소화 상대 전멸 혹은 보호막은 무조건 빼죠. 아, 그래서 아까 그렇게 주장했던 전멸 Q로 그냥. 그럼요. 과감하게 써주시고. 아, 당연하죠. WQ도 그냥 한 800 사거리에서 그냥 바로 연결을 딱딱 넣어버리시고. 아, 그렇기는 못하죠. 말도 안 되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정신 차리시고. 네. 800 사거리. 아까 털었던 입을 그대로 이번엔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얘네는 오늘 무슨 샘플을 소개할 것인지 저희가 챔프 소개하는 아주 사실적인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그거 보여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앞에서 까불다가 내 뿔에 찔릴 거다. 선취점에 보정 수평! 절대 빠져나갈 순 없다! 악어에게도 예외는 없다! 타워 다이브는 거들뿐! 타워는 간지럽기만 하다! 넌 여기서 죽을 녀석이 아니다! 가라! 둥! 강해져서 돌아와라! 알리스타 구미코모! 타워 다이브까지 가능한 명품 한우 알리스타. 공기 좋고 물 좋은 행성에서 태어난 100% 국내산 한우 알리스타. 등심 안심 가위비 양질 살체 일모든 무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지금 바로 구입한. 아, 탑티모. 저격이 좀 어설프네요. 저격이라고 하기에는 뭐 상대가 EMP 어떤 클랜 분들이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타발리를 또 죽이려고 이제 탑티모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전 정글 알리. 비겁하게 정글로 도망갔죠. 원래 전 정글 알리를 선택을 한 겁니다. 네네네네네네네네 치킨. 네. 이 치킨. 정글 알리. 초반 계획. 초반 계획이요? 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레드를 먹고 블루를 먹고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 레드 먹고 블루 먹고 갱가야죠. 어디로 갱가실 건가요? 그 상황 봐서. 아, 상황 어떤 걸 바탕으로 상황을 보시나요? 전체적인 맵 상황, 라인 상황, 정글, 정글 아무무니까 만났을 때 우리가 이기겠네요. 탑에서 만나면 우리가 이기겠네요. 그럼 인베? 인베는 봐서. 아, 인베 되게 좋은 조합이네요. 봐서. 언제까지 보나요? 경기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상황을 봐야죠. 아.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죠? 좋은 상황 봐야죠. 아, 상대가 와드를 얼마나 사고 상대의 어떤 위치나. 그때면 이미 인벤 늦지 않나요? 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세팅부터 해야겠네요. 돼지 냄새가 나서 키보드에서. 네. 저도 게임하기 전에 어디서 안 씻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 괜찮습니다. 네네네. 홀스가 쓰던 거죠? 아, 그럼요. 홀스 향이 아주. 아우, 너무 빠른데? 아이템은? 이거죠. 아, 마체테의 오프죠. 당연한 거 뭔가. 알리스타 성대모사 한번. 뭐라고 하죠? 알리스타가? 아이, 스마트 키어스 그래? 아휴, 정말. 아, 굉장히 까다로우시네요. 내가 길을 알아. 내가 길을 알아. 와. 백이 뭐 다르죠. 옆에 알리스타가 온 줄 알았어요. 느낌이 다르죠, 벌써. 알리스타 마스터의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 아, 그럼요. 달려간다. 와. 인베? 아, 보고 언제까지 봐요?
아, 봐야죠. 인벤을 뭐 아무 때나 가나. 상대 아. 위치도 보고. 그렇죠. 이 한우산은 어디 산인가요? 한우죠, 한우. 인천. 인천산 한우. 마계 한우. 어. 마계 한우. 이 한우 한우산 그렇게 싸움을 잘한다면서요? 아, 엄청 잘하죠. 인천짱. 그럼요. 인천짱이 기는 바로 그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 상태. 아, 그럼요. 아, 예. 현 상태로 봤을 때 인벤을 갔을 때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일단 뭐 팀원의 저 의견은 따는 민주주의 한우기 때문에 가죠 그냥. 아 그냥 도로. 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뭐 이렇게 와드 뭐 이런 거 부탁 안 하나요? 아이 무슨 남자가. 아 아무 문제 뭐. 아. 그러더니 막 카정 다니고 막 이렇게.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사람이세요. 그럼요. 무슨 카정을 가요 알리사가. 갱이지 갱. 갱. 그럼요. 레드 스타트. 그녀는 갱 같은 한우. 따라와. Follow me. 아 follow me. 또 LA 공식 발음으로. 그렇죠.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어 성대모사의 신예. 성대모사계의 신예. 아 물량 하나 딱 깔끔하게 먹고. 왔다리 갔다리 걷고. 아 특성은 뭐 찍으셨죠? 4 되게 조잡해요. 아 조잡하게. 네. 와. 본인의 노하우가 담긴. 그럼요. 그런 특성. 그럼요. 지금 열받았어. 잡았네. 아 깔끔하게. 와 좋아요. 바로 싸우라고 냅두고. 저런 건 뭐 내가 알 필요 없지. 무난하게 정글. 보호막. 아 이겼죠. 아 깔끔하죠. 아, 네 아리가 와서. 네 잡고요. 아또아 죽였어요. 어떻게지 이러면? 이거는 이제 반대편에서 이렇게 데미지 줘. 와 깔끔하네요. 그럼요. 다음 루트는 그럼? 일단은 탑은 됐어요. 아 그냥 역갱 정도 봐줘야겠네요. 아 탑 역갱을 봐라. 어 잭스가 핑 찍는데요? 볼까요? 어 근데 와드가 없네요.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쓰레시가 바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예 안 박았어요. 쓰레시 보세요. 템 있잖아요 그대로. 아 와드 몇 개인지 체크하신 건가요? 전멸 큐 그냥 꽝! 에이 전멸만 빼는 거죠. 아 쳐다보는 것만으로. 성금하게 무슨 전멸이에요. 아 어디서 플래티넘 플래티가 아, 지금. 깔끔하네. 돌아서. 암호무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암호무요? 여기쯤 있겠네. 위치 예측까지. 가는 거죠 이제. 기다려. 아 성급해. 뭐하냐. 아 잡긴 잡겠네요. 아, 그럼 쌍버프는요? 쌍버프는 없어진 거죠. 아, 예. 키를 먹었기 때문에 네. 다음 템 네. 알리사는 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네. 신발을 사고 바로 네. 요거 하나 사고 네. 그러면 완벽하네요. 예. 와드 두 개. 좋아요. 이득 받네요. 이득이죠? 그렇죠. 아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이득이죠. 키를 먹었는데. 키를 먹을 수 있는 명품 한우. 게다가 상대 팀원은 네. 말렸습니다 이제. 근데 왜 WQ하고 전멸을 썼어요? 그냥 전멸 쓴 거죠. 그냥. 그럼요. 아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살다 보면 내가 이유가... 이제 전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상대는 방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무 탑에 있네요. 굉장히 좋은 모습. 상대가 방심할 때 그럼 그걸 어떻게? 아 상대 방심할 때.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예. 자 말 좀 걸지 마세요. 장난하냐? 잠깐 말 좀 걸지 마. 집중하고 있잖아. 옆에서 그렇게 깐죽거리더니 말을 걸지 말라고? LTE 암호무라고 하네요. 돌아서 가야죠. LTA가 나왔기 때문에 돌아서 가는 거죠. 아, 아래가 방심했을 때 WQ 그냥 꿈꿔 한번 멋있게. 쉽진 않죠. 멋있고 깔끔하게 암호무가 있을 겁니다. 뭐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한 번씩만 들러주면 돼요. 아 그냥 모습만 보여주는 걸로. 그럼요. 다음 모습을 보여줄 곳은 바텀이죠. 바텀. 헤이 그거 한 번 더. 한 번 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둥글게. 그 둥글게 그 자리를 돌고 또 돌고. 그럼요. 와 멋진 WQ. 아, 전멸 빠졌잖아요. 아 좋아요. 네네네. 이득이죠. 아 이득이죠. 전멸 뺐는데. 그럼요. 또 갑니다. 한 번 더. 아 그럼요. 전멸 빠졌는데. 남자는 근성이죠. 아 그럼요. 반대 WQ 내 할 바 아니에요. 저 뭐 알리타시 아니죠? 그럼요. 이제 갔네요. 네네. 와, 이제 그럼 이제 어디로? 바텀 가야죠. 바텀으로. 돌아서 싹 이렇게 돌아서. 아 솔킥 그냥 확. 아,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 그냥 꽝꽝. 아 들게 다 안 됩니까? 알리스한테 그것도 알리스한테 저것도 못 잡아요? 네. 알리인데? 네. 에이. 바본가? 에이. 저 어떻게 잡지? 롤마켓 하라고. 바본가?
정신을 못 차리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예. 롤마켓인데 이상한 걸 하고 있어. 네, 아 잡을 수 있죠. 알리사라면. 네, 정신 못 차리네. 아 이렇게 진짜. 라인들이 어, 똥을 쌀 때야말로 정글러가 빛날 때죠. 이제 시작이네요. 이제부터 여러분 알리 정글의 놀라운 힘이 보여집니다. 네 가야죠. 어떻게 가나요? 지금 아, 여기 먹고 네. 집에 갔다 와야 됩니다. 아 탑이 아니라 집으로. 아 탑을 가야 돼. 귀찮아 죽겠네. 아 정글 속도 엄청 빨라요. 아 벌써 늑대를 두 마리나 잡았어요 여러분. 그럼요. 아무런 육렙이라는 소문이. 네, LT니까. 대신 전 전멸을 많이 빼놨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정령석을 가고. 네네. 이제 시작입니다. 아. 혹시 모르니까 만화 물량 하나와 아, 와드 두 개를 더 사. 아 와드를 세 개나. 아 사줘야죠. 오. 왜냐면 지금 버프 타이밍이기 때문에 버프 먹고 탑 가고 팀워 한번 잡고 집 갔다가 신발을 그때 이제 키를 제가 먹을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기동력 장화로 바꿉니다. 야 그림 같네요. 그 다음에 바텀 갱을 가서 더블킬 내고 야. 바로 드래곤 가져가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상위 팀으로 바꿀 수가 있죠. 동아리. 야. 그러면 딱 끝나는 거죠. 그리고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 신발 꿈. 아 다음 템 미리 이렇게 아니, 눌러놓기까지. 아 어차피 이기는 거. 어, 야. 아군이 깔끔하네요. 야 그림 같이. 그림 같이. 큐선마를 해줘. 큐선마. 아 큐선마. 큐선마를 해야 W와 Q이 동일하게 돌기 때문에. 와 깔끔한 플레이까지. 아 그럼요. 풀 계산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아 와드. 아 정말 정신 못 차려가지고 와드 안 박네 빅토르. 아 그럼 와드 대신 박아주고. 그럼요. 뭐 하는 거야. 뭐 알아. 어 와드를 저기에 박으신 이유는. 그럼요. 이쪽으로 안 옵니다. 여기만 딱 박아줘도 내려오는 아리의 내려온 루트를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아리가 아래로 붙어서는 안 올 거다. 그럼요. 여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요?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하면 보이잖아요. 아니 아니 위로 아래로 돌아. 아무튼 저기만 박으면 된다. 그럼요. 어 위기 안 잡힙니다. 아 뭐 하냐? 어 한번 가나요? 뭐 하냐? 가나요? 궁 있죠? 가나요? 아 궁 없죠. 그냥 가는 거죠. 아 가야죠. 빵터였는데 더블큐. 이야 전멸 뺐잖아. 그림같이 그림같이 뺐잖아. 네 같이 그럼, 빠졌죠. 그럼요. 더블큐 왜 안 하세요? 더블큐 왜 합니까? 지금 사거리가 안 되는데. 아 사거리가 안 되니까. 그렇죠. 블루 먹으러 가자. 아 네네. 정말 뻔뻔하시네요. 아 그럼요. 아 예. 아 그래야죠. 아, 방송인데 해야지. 이기면 아, 되는 거야. 아 이기면 되는 거죠 여러분. 게임은 이 승리가 중요하고 그럼 승리. 승리가 중요하면 여러분 승리 세 번 나왔잖아요. 네 한대 망하고 있죠 지금. 제비 위기입니다. 네, G 드래곤이 아. 새 음원이 나왔지만은 윤민이한테 발리고 있어요. 아, JYP가 아니죠. 양 YG, YG. 얘는 팀워크 특징은 와드를 안 삽니다. 여기 아마 와드가 있을 거예요. 와드가 아니라 버섯이. 버섯이 있죠. 저를 의식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의식하고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럴 때? 기다려야죠. 언제까지? 지금까지. 아, 지금 열받았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자꾸 에레메로 경험치까지 먹어주고 역갱을 제가 딱 봐준거죠. 이러면서 아~ 와드 하나를 탑했다. 아 이렇게 해주면 엄청나네요. 그럼요. 이러면 레벨업 하면서 나 찍었잖아. 굳이 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아이씨. 아군을 봐주는 당연하죠. 일종의 이동형 서포터의 마음. 그럼요. 다르게 말하면 서포트형 정글입니다. 아 서포트형 정글. 알리사는 캐리형 정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성하셔야 됩니다. 알리사는 서포트형 정글이었습니다. 아 당연하지. 그리고 블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 갑니다. 없으면 말고. 네네.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네. 다이브죠. 다이브죠. 그러죠. 알리스타는 다이브죠. 알리는 다이브야. 가야죠. 갑니다. 아 그냥 뭐 망설임 없이 그냥. 그냥 가면 그냥. 그냥. 그냥 나 죽여버려 그냥. 네. 그냥 다 죽여버려야죠. 아 킬 먹고 집에 가서 기동력이 장화 사고 모든 건 예언대로. 아 그럼요. 아 그건 돼요. 그건 돼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괜찮습니다. 네 기동력이 장화 누르고 나왔죠. 그럼요. 완벽해. 완벽하죠. 됐어 잘했어. 네. 방금은 판테온이 잘못했어요. 타워그로 제가 막고 있었는데 네. 판테온이 빠져가지고 자기가 타워그로 막는지 모르고 계속 때렸어요. 정신 못 차리지. 판테온이 잘못했다. 그럼요. 아리가 지금 62개 빅토르가 네. 82개 끝났죠. 아. 탑 정신 아 탑만 정신 잘 차리면 돼요. 네네. 와드를 제가 꼽았기 때문에 아, 죽을 일이 없습니다. 와드 하나 더 사주면 핑화를 하나 삽니다 이번에. 아 핑화. 드래곤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럼 바로 드래곤으로.
아니죠. 상황 봐야죠. 암흑의 위치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암흑 아까는 탑에 있었고요. 지금도 탑. 그럼 드래곤이죠. 바로 드래곤. 바로.